KBO 커미셔너 정은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오늘 KBO 리그가 짜릿한 승부와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내며 많은 사랑을 좀 받았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가운데서 남다르신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는 명함이 교차하는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상위팀과 하위팀 간의 전력 차이로 관중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즌 중반에는 상위팀 간의 순위 경쟁이 치열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트 시즌 게임에서 거의 모든 것이 시소 게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려하게 데뷔한 신인 선수들의 힘찬 경기가 있었고 스타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도 있었습니다. 특히 현장을 떠나는 베테랑 선수들의 눈물겨운 그리고 화려한 이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O 팬들이 한결같이 성원해 주셔서 오늘날의 KBO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정말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야구 문화는 정말 세계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시구를 두 번 했었는데 사실 응원이 너무 재밌어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뜰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올해로 KBO가 출범한 지 38번째 해입니다. 한결같이 성원해 주시고 특히 해를 이어서 성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KBO가 오늘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8년이면 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멋진 플레이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KBO 페어플레이상 수상자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떨리네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든글럽 시상식 페어플레이상 LG 트윈스의 최은성 축하합니다. 페어플레이상은 선수 상대 선수에 대한 존중과 팬들에 대한 매너 백그라운드 안팎에서 타 선수들의 모범이 되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2019년 KBO 페어플레이상은 LG 트윈스의 최은성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페어플레이 상을 수상한 최은성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함께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꽃다발 전달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오늘 이 자리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전 트윈스 최은성입니다. 먼저 이 상을 주신 관계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저보다 또 모범이 되는 동료들 선후배들이 많은데 제가 대표로 뽑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항상 야구장에서 모범이 되고 그리고 KBO 리그가 많은 팬분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 와이프가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되게 보고 싶어 했는데요. 내년에는 야구 잘해서 네, 같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최은성 선수 페어플레이상을 수상했습니다.